예, 9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목요일은 참 금요일에 딥사이트 뭐 하는지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내일 바이오 얘기할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사실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꽤 높아집니다. 금리 때문에도 그렇고요. 순환매 때문에도 그렇고 또 새로운 어떤 뭐 질병 이런 우려 때문에요. 내일 이혜진 대표와 바이오 얘기 깊게 할 테니까요. 바이오에 관심 있는 분들 또 오늘 내일 관심 가져주시고요. 종목 체크하겠습니다. 종목의 발견자들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김경준 부장, 유진투자증권 서울 WM 김진규 선임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은 여전히 뭐 조금 조정 분위기, 뭔가 좀 모멘텀이 필요한 그런 분위기인데요. 뭐 종목별로는 또 항상 강한 종목은 있죠. 김경준 부장님, 오늘 첫 번째 종목 어떤 겁니까?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종목은 하이로닉입니다. 작년 9월부터 영 힘을 못 쓰더니 드디어 전일 9개월간의 긴 바닥권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바로 이제 그 PS 핸드피스 1종이 추가된 실크로의 FDA 승인 덕분이었습니다. 유스의 상승 거래가 터질 때에는 따라가서 이제 길게 보고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짧게 단타를 한 다음에 눌릴 때 추세적으로 모아가야 합니다. 물론 회사 내용이 괜찮다면요. 동사의 내용은 괜찮습니다. 동사의 주력은 안티에이징 시술하면 떠오르는 리프팅입니다. 얼굴 라인을 다듬어주고 탄력을 이제 가져다주는 시술이라고 하죠. 히트 제품 이제 V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리프팅 장비가 하이프 아니면 RF 에너지로 단일 시술을 하는데 요 두 개를 결합해가지고 두 가지 시술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시술 시간도 단축되고 하나의 기기로 두 가지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높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한 병원에서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또 다른 제품인 이제 피코 하이 300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색소 치료라든지 문신 제거, 뭐 피부 재생에 사용이 됩니다. 현재 장비만 이제 고가로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소모품까지 함께 파는 전략을 써가지고 이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원가율이 10에서 20% 수준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수익성이 뭐 굉장히 높고 영업 레버리지가 굉장히 좋게 마진이 좋습니다. 현재 수출 비중도 63%인데 중화권에만 집중됐던 매출이 그 올해 들어가지고 북미 쪽 그리고 남미 유럽 쪽으로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올해 예상 퍼 기준으로 16.8배 거래되고 있는데 국내 주요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 뭐 클래시스라든지 제이시스 메디칼, 원택, 비올 뭐 같은 경우에는 평균 퍼가 22.5배에 달합니다. 현재 이제 약 25% 정도 할인된 가격이기 때문에 소모품 매출 비중 상승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확인할 경우 추가적으로 실적 상향이 가능하기에 매수 의견 전해드립니다. 네, 하이로닉 매수 가능 구간입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여기에 보면 PF들이 와서 뭐 주식을 통째로 사고 또 기업 주식 청구권을 행사하고 뭐 그다음에 그 안에서 합종 연행도 이루어지고 결국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다. 좋다는 거잖아요. PF도 투자하는 게. 그런 관심이 많은 쪽이 미용 의료기기고요. 예, 김진규 선임께서는 오늘 어떤 종목 첫 번째로 말씀하실 겁니까? 네, 저는 오늘 코웨이를 들고 왔습니다. 네, 코웨이라는 종목 보시면 일단은 그 정수기 렌탈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일단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 8년간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한 7에서 8% 정도 꾸준한 성장을 해왔고요. 매출 또한 2012년 이후에 꾸준히 매년 성장한 부분을 보여줬고 영업이익은 2016년, 19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렌탈비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정수기의 시장 점유율이 일부분 좀 떨어졌었는데 다시 국내 시장에서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렉스 제품 구매 견고한 판매도 힘 입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금 제품의 신동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매트릭스, 안마의자, 에어컨 등 신규 카테고리도 지금 매출 확대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하겠고요.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신시장인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현재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태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 조직 재가정 과정을 거친 이후에 1분기에 매출이 36% 성장하면서 고성장 궤도를 좀 보여주게 됐고요. 그것 때문인지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에서 영업이익 4억을 나타내면서 소폭이지만 흑자를 달성했다는 부분. 그래서 2분기에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코웨이처럼 안정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져간다고 봤을 때 지금의 가격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상태고 2분기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진다고 봤을 때는 현재 구간도 매수 가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매수 가능 영역으로 코웨이입니다. 예전에는 뭐 정수기 렌탈 이랬지만 최근에 보니까 뭐 안마의자 이런 것까지 해서 영역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웨이였고요. 자, 다음은 두 분의 이제 유망주 들어보도록 할게요. 앞서는 시장 약간 특징주에서의 전체적인 접근 전략이었고 이번엔 유망주인데요. 김경준 부장님 유망주 어떤 겁니까? 네, 제가 가져온 유망주는 동국제약입니다. 올 2분기 연결 매출 기준으로 한 2천억. 전년 대비 11% 상승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1억으로 전년 대비 47% 정도 큰 폭의 성장이 전망됩니다. 동사도 이제 수출 데이터 발표 후에 급등을 했었는데 헬스케어 부분에서 화장품과 마데카 프라임 매출이 고성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인사돌, 판시딜, 뭐 신제품인 전립선 비대약 그리고 카리포포텐과 같은 기억력 개선 쪽에 메모레인까지 역시 고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세사를 솔솔 돋게 해주는 이제 마데카솔 상처 치료제는 이제 10% 정도 가격 인상이 있었더라고요. 마데카솔 분말을 활용한 화장품 조제용 수요 증가로 인해 가지고 매출액이 연간 30% 증가했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300억 내외로 매출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뷰티 생활용품 건기시 쪽 역시 한 22% 정도 성장할 전망입니다. 특히 화장품 쪽은 2분기 한 14% 정도 성장한 483억으로 추정이 되는데 일본을 중심으로 이제 점차 수출 증가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마데카솔만 파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죄다 전 분야 성장 중입니다. 뷰티 사업부하고 온라인 사업부 이쪽이 높은 성장세를 바탕으로 이제 헬스케어 사업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을 할 전망입니다. 자산몰 이제 회원수 성장세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만 명에서 올해 60만 명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까지 합치면 올 연말에는 15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들이 믿고 사는 제품으로 신뢰도가 쌓이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미국, 일본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외 사업 확장까지 그리고 SNS 활용 브랜딩 마케팅 뭐 인플루언서와 협업까지 있기 때문에 동사의 매수 의견 드리면서 매수가 18,500원에서 19,000원 목표가 23,000원 손절가 18,000원 제시드립니다. 네, 동국제약 유망주입니다. 동국제약에 여러 이슈가 있지만 그 소위 이제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을 개량해서 뭐 주름 펴주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죠? 마데카 프라임이라는 게. 혹시 김경준 부장님 써보셨어요? 아, 예. 관심은 많습니다. 아, 예. 한번 써보고,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한번 관심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주름, 눈가 주름 이런 거 핀다고 해서. 그 의약품에서 계속 발전을 하는 거죠. 시대에 맞춰서. 김진규 매니저님 오늘 유망주 뭡니까? 알려주세요. 네, 저는 바이오플러스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네. 네, 아무래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어서 가지고 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바이오플러스도 의료기기와 또 화장품 관련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1분기에 좀 어닝 쇼크가 존재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출이 한 150억 하던 회사가 1분기에 매출이 96억 원으로 줄어들고 영업이익도 원래 잘 내던 회사였는데 24억 원으로 거의 절반 넘게 조금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주가가 빠지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사업성에 대한 의구심이 약간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면 조금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지금의 밸류에이션에서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음성에 1,500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신공장을 짓고 있고요. 올해 10월에 완공이 된다 그랬을 때 신공장에서는 연간 이제 4천만 개의 필러 생산이 가능하고요. 현재 필러 생산의 10배 이상을 늘렸다는 것은 일단은 판매처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생산해서 매출 상승을 시키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물론 1분기에는 어느 정도 매출이 좀 안 나왔다는 부분이 조금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재편 과정에서 불가피한 좀 매출 하락이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닉스 아우라 라는 이제 중국의 2등급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에서는 유명한 라준안과 함께 해가지고 매출이 2분기, 3분기, 4분기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의 구간은 저는 매수 가능 구간으로 보고 있고, 목표가는 일단 짧게 6,5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4,5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바이오 플러스, 이제 필러 이런 쪽이군요. 그러고 보니까 뭐 메디톡스, 휴제 이런 쪽도 오늘 강한데요. 메디톡스는 10% 올랐고요. 이쪽은 항상 이제 뭐 균주 논쟁 이런 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런 게 꽤 이제 정리가 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바이오 플러스와 동국제약 두 분의 오늘 유망주였습니다. 종목의 발견, 메리츠 증권 김경준 부장, 유진 투자증권 김진규 선임 매니저 두 분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